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기아의 올뉴 모닝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13년식으로 약 8만 7천 킬로미터를 주행했고요. 관리 상태도 매우 좋은 차량인데요. 무사고에 단순 교환도 없는 차량입니다. 그럼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서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실게요. 네, 해당 차량 성능 기록부에서 보시다시피 올 양호 판정 받은 차량인데요. 차량 하부로 이동해서 얼마나 관리 상태가 괜찮은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그럼 차량 뒤쪽부터 꼼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시는 부분이 머플러 부분인데요. 어떠한 변색도 부식도 없는 깨끗한 상태입니다. 현가 장치도 보시면은 전혀 부식이나 변색 없이 깨끗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반대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타이어 트레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4.3으로 약 50% 남았습니다. 네, 정면에서 보면 양쪽 평마무 없는 상태입니다. 반대편 보시면 이쪽 역시 좌우 편마모 없는 상태입니다. 차량 안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차량 안쪽 부분 보시면 시페너 쪽 깨끗한 상태 보이고 있고요. 앞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미세 누유나 누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엔진 오일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 누유 전혀 없는 깨끗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 미션 오일 팬 쪽이나 미션 쪽 봐도 전혀 누유의 흔적 없이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등속 조인트인데요. 조인트에 문제가 생기면 구리수가 유출되는데 지금 전혀 구리수 유출이 없는 모습으로 깔끔한 상태 보이고요. 뭐 기타 볼 조인트도 아주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반대쪽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속 조인트 찢어지거나 갈라진 부분 전혀 없고요. 볼 조인트도 유격 이탈 없이 깔끔하게 잘 유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앞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4로 약 60에서 70% 트레드 남았습니다. 정면으로 보셔도 좌우 편마모 없는 상태입니다. 반대편도 좌우 편마모 없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하부 컨디션도 아주 좋은 편이고요. 얼라이먼트 상태도 아주 양호한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비대면으로도 차량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전문가용 스캐너 진단을 통해 차량을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 엔진에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고장 코드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들어가서 엔진에 부조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회전수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회전수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50 이내에서 직선 그리면서 안전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션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상태 역시 고장 코드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엔진을 끄고 엔진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엔진룸 청소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먼저 엔진 오일 먼저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0% 나왔는데요. 90%면은 약 4,000에서 5,000km 정도 주행하시다가 엔진 오일 교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션 오일 보겠습니다. 미션 오일은 붉은색, 와인색에 가까울수록 좋은 미션 오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색깔을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와인색, 붉은색을 띄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장기간 주행하시다가 미션 오일 교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브레이크 오일 상태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브레이크 오일도 적정량 아주 잘 들어가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량 인수하게 되시면 당장 소모품 비용은 전혀 지출되지 않습니다. 네, 옵션 체크에 앞서 실주행거리 먼저 보시겠습니다. 실주행거리 87,787km로 보이고요. 또한 경고등도 점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옵션 보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1열에 열선 시트가 정착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다른 옵션은 없습니다. 하지만 차량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상태로 이 차량 적극 추천드립니다. 조수석 보시면은 어떤 스크래치나 가죽에 데미지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럼 하차해서 제가 전 좌석 꼼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외부 상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으로 보시면 전혀 스크래치나 데미지 없이 깔끔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헤드라이터나 범퍼 쪽도 아주 깔끔한 상태고요. 옆쪽으로 보셔서 네, 휠에는 생활 스크래치가 약간 정도 있는데요. 반면에 조수석 쪽 부분 보시면은 스크래치나 흠집 전혀 없습니다. 뒷바퀴를 보시면은 앞 타이어보다는 훨씬 더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 후면으로 와서 봐도 기스나 다른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운전석 쪽 휠 보시면 조수석 쪽보다는 타이어 상태 양호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 운전석 쪽 보시면 흠집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뉴모닝 차량 만나고 오셨는데요. 이 차량 하부 컨디션도 굉장히 좋았고 미션과 엔진 상태도 훌륭했던 차량입니다. 또 소모품 비용 또한 구매하시게 되셔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시니까요.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실 차주번호로 연락하셔서 좋은 구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